생각하면 저는 무려 4년 동안 기다렸어요. 대장을 되기 위해서 부족한 그 역량을 가꾸기 위해서. 4년 기다리고 4년 수석. 사랑하는 대륙고등학교 32회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홀레 동기 인상을 받게 된 한익현입니다. 날씨가 와서 사람에도 찾으신 동기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서 찾으신 재경 동기의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40년간 여전히 젊음과 경쾌한 걸음을 유지하고 계신 지도 선생님 김태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기들 간 끈끈한 우애를 자랑하고 동기를 아름답게 가꾸신 가꾸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앞선 동기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동기의 발전과 특히 코로나 대체 크게 노력하신 전영규 회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부족한 저에게 동기 회장이라는 큰 자리를 맡겨주신 동기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받은 크고 큰 사랑을 친구들에게 되돌려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선택은 아니었으나 대륙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들어간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이후의 인생의 많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륙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여행을 못했으니 해외로 가고자 하는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일단 결정되면 뜨겁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자, 좋아, 가자, 가자. 독일 문화의 거장 괴테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어 아름답고 땅에는 꽃이 있어 아름답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 아름답다고. 너무 많이 박수 한번 해.